제 컴퓨터가 지금 화면이 이상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부팅이 됩니다. 자, 화면이 깨지는 증상이 날 텐데, 지금 위치도 지금 약간 사이드 쪽으로 쏠려 있고요. 화면도 약간, 아니, 이 장면, 매트릭스처럼 화면이 깨지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화면이 갑자기 커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인데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속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시도한 거는 뭐 메모리도 껐다 뺐다 꽂아보고 그다음 CPU도 뺐다 꽂아보고 물론 그래픽 카드가 의심스럽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려고 쉬운 것부터 진행했고요. 자, 프로그램 완료됐고, 재부팅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설치 후,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졌더니 상당히 열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열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요. 한번 그래픽 카드 예, 지금 발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픽 카드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더 이거를 조였습니다. 조이고 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였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픽카드를 장착했고요. 지금 화면을 컴퓨터 켰더니 컴퓨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돌려놨고요. 아주 화면이 깨지지 않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저 조립을 해볼게요. 그래픽 카드를 분리했던 걸 지금 조립했고요. 정상적으로 다시 설치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지금 설치 다 했고요. 한번 컴퓨터를 켜볼게요. 다시 그래픽 카드를 최종 조립 후에 다시 컴퓨터에 장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화면이 센터로 잡혀있는 게, 그리고 녹색 화면이 뜨지 않는 게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컴퓨터 부팅 정상적으로 됐고요. 자, 해상도도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엔비디아 2060 그래픽 카드 녹색 화면이 나오는 증상 저만의 팁으로 수리하는 영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